국민의힘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대해 보수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. 자유주의 전북포럼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도지사 다자 경선이 치러질 수 있었던 기회를 밀실 공천으로 끝내버린 국민의힘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밀실 공천을 철회하고 공개 경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